안녕하세요. 오즈라이입니다. 원래 이번 시간은 벡터에 대해 다루려고 했었는데요. 그 전에 뭔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수포자를 위한 게임 수학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주로 선형대 수학 쪽 영역을 다루게 될 텐데요. 이 선형대 수학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세요. 뭔가 나랑 좀안 맞는 것 같고, 뭘까,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중압감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요. 사실 그게 별거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사실 뭐 보통 수학 용어들을 보면, 뭐 수학책이라든가 사전 같은 걸 보면은 진짜 그 사전적인 정의 그런 것들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확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요 선형 대수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선형 대수학 이거는 하나의 큰 청크라기보다는 두 개의 임의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리니어 알지브라고 이두 단어죠. 그래서 이 선형 대수학은 선형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대수를 다루는 학문, 그래서 선형 대수학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 대수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. 그 지난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C의 제곱은 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. 아니면 보통 우리가 수학 공식 같은 걸 얘기할 때뭐 AX 플러스 뭐 BY 플러스 CZ 뭐 블라블라블라 뭐 뭔가 그런 식으로 이 미지수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3 더하기 5는 8이다 뭔가 그런 식으로 실제 숫자가 아니고 무언가를 대신한 수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수는 되게 큰 수, 뭐 그래서 대수가 아니고 무언가를 대신한 수다 해서 대수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미지수를 가지고 뭐 지지고 뭐 하는 걸 그냥 대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보면은 뭐 변수도 쓰고 상수도 쓰고 그런 식으로 변수 상수들을 사용해서 코딩을 하게 되죠. 예를 들어서 이거는 계속 뭐 등속으로 계속 운동하는 그림을 나타낸 코드인데요. 뭐 방향 변수, 뭐그 속도 상수, 그리고 델타 타임 그 걸린 시간 변수에서 뭐 계속 이동시키고 이동시키고 뭔가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대수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우리는 계속 대수학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선형. 이 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선의 형태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적인 느낌? 우리가 좌표계 같은 걸 얘기할 때, 뭐 1, 2, 3, 4, 5, 6, 7, 8, 이런 식으로 일정한 비율로 숫자가 늘어나잖아요. 그거를 뭐, X는 Y 그래프를 해보면 이렇게 쭉 그냥 직선이 되는데요. 그게 아니고, 요 선형이 아닌 거는, 그렇게 뭐 선형이 아닌 건, 뭐, 그, 사인파라든가, 뭐 아니면, 우리가 시공간이 오그라든다 막 그런 표현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시공간이 오그라드는 공간이 그런 거는 선형 공간이 아닌 거고, 뭐 블랙홀 같이 모든 걸 이렇게 뭔가 빨아들이는 그런 공간도 선형이 아닌 거고.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디 뭐 3차원 공간, 2차원 공간 그런 건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간은 선형 공간인 것이에요. 그리고 이런 선형 공간 같은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유클리드 공간이란 거예요.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은 결국 유클리드 공간에서 일어난 기하학이거든요. 이 유클리드 공간도 사실 별거 없어요. 그냥 이런 게 유클리드 공간이에요. 그러니까 X축 있고 Y축 있고 Z축 있고 이런 좌표축들이 뭐 이렇게 룰 뻗어나오면 양의 방향, 룰 뻗어나오면 음의 방향, 여기는 양의 방향, 여기 음의 방향 그런 식으로 이런 좌표축들이 있고 이 좌표축들이 서로 직결을 하면서 무한히 뻗어나가죠. 그리고 이런 애들 뭐 이렇게 움츠러들어서 어디서 만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직결해서 무한히 뻗어나가. 이런 공간이 그냥 유클리드 공간인 거야. 그러니까 유니티를 써보면은 이제 그 좌측 상단에 보면 이런 좌표축을 나타내는 기스모가 있죠. 뭐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모든 3D 공간을 2D, 뭐 3D 공간, 2D 공간, 뭐 그런 걸다 다루는 엔진들은 다 그냥 유클리드 공간상에서 다 처리가 되는 것들이죠.
그러니까 결국엔 그뭐 유클리드 공간이든 선형 공간이든 우리는 계속 이 공간을 쓰고 있었던 거고, 뭐 스크립트 코드 짜던 건 보텍스리, 매트릭스, 코터니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요. 우리가 위치를 쓰다 보면은 그냥 선형 대적을 계속 뭐 알게 모르게 쓰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용어 자체는 별게 없고요. 그래서 제가 수포자를 위한 게임 수학을 진행하면서 선형 대수학 쪽 영역을 다루면서 뭐 벡터, 매트릭스, 코터니 뭐 이런 것들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. 네. 네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. 그래서 다음 시간은 진짜 벡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. 안녕.